요가에서는 까르마의 특성상 이미 누구나 삶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삶의 숙제는 삶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어서 누구나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이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삶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가만히 감고 스스로의 내면을 친구처럼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해보기도 전에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는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다가오는 일들 앞에 눈을 감아버리는 나에게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주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세상에 등 돌리는 나에게 너무 지쳐서 어떤 일도 할수 없다고 주저앉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반짝이는 샛별을 볼수 있을 만큼 좋은 눈이 있고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피부가 있으며 깊은 숨으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을 만큼 생에 대한 의지도 있고 건강하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거친 생각과 무기력한 생각이라는 친구가 찾아와도 당당히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내 안에 있으니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만 했던 친구들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내면의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히 삶의 파도를 넘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말은 너무나 평범한 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빛나는 당신이라는 말로 당신의 밝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아름다움과 밝은 빛,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언제나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걸 가슴 깊게 새겨보세요. 늘 변화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나아가는 힘이 될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나를 지치게 하는 화, 미움, 밀어내고 싶은 어리석음, 어둠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면서 고요한 숨에 집중합니다. 삶에 아무리 거친 파도가 다가와도 용기를 잃지 않고 겸허함을 잃지 않으며 자비와 사랑, 헌신, 기대하지 않는 나눔의 마음을 바로 세워서 불굴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의 내면에게 편지를 씁니다. 끝없는 하늘에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땅, 넓은 바다, 그 안에 담긴 고요함, 그 고요함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진실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존재임을 믿고 나의 고요함과 내면의 밝은 빛, 그것에 기댑니다. 이처럼 요가는 삶에서 거친 감정과 욕망의 파도를 걷어내고 그 위를 유유히 즐기면서 넘어가는 진정한 삶의 실천법입니다. 거친 감정과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내면의 밝은 빛을 밝히고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내면의 힘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집중력을 갖는 방법은 지금 하고 계신 호흡법입니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내면의 고요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신성함만이 진실이며 떠도는 구름 같은 욕망과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걸 믿고 내면에 보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내가 자리한 그곳에는 항상 사랑스러움이 가득하고 겸허함이 가득하며 아낌없이 나는 풍요로움이 반짝이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겠다고 의지를 세웁니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일어납니다. 2분 직전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 메리선과 같이 뻗은 척추를 바로 세웁니다. 태양과 달의 에너지를 담는 가슴을 지원하게 엽니다. 우주의 이치를 담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자연을 담는 심장과 뇌가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혈관과 신경을 통해 흐르고 있는 에너지 전체를 느낍니다. 자, 옴 한번 하시고 명상해 드리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좀 바닥에 열어보겠습니다. 내 판단이 너무 많고 나만이 옳다는 착각이 일으킨 괴로움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면의 빛에 집중합니다. 내면의 향기에 소리에 집중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들어갑니다. 가을에는 새벽 명상을 하시고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하시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적어도 한 30분씩 명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셔서 따뜻한 차 드시고요.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도 순환이 안 되는 계절이니까 자극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2시 반에 해서 4시까지 하고 여기가 냉하고 이제 추워지면 좀 각자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2시 반에서 4시까지 하고 나머지 30분은 자유롭게 명상하시거나 또는 몸이 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태양체위를 좀 하시거나 할 수 있게 30분은 자유 시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패턴을 조금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2시 반에 하는 걸로 백으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